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캐서린 제타존스입니다. 형님들,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리뷰, 갤가돗 나왔던 요 리뷰 기억하시나요? 여기에 어떤 형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난 캐서린이 더 좋음. 그런데 등장인물 중에 캐서린이란 인물이 없고 배우 중에서도 캐서린이란 이름이 들어가 있질 않아 고민했었는데, 혹시 형님 캐서린 제타존스 맞나요? 아니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캐서린 제타존스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죠. 렛츠고. 무고한 시민들을 총살하는 스페인의 식민지 미국 어딘가, 그때 이 부패한 총독이 관리하는 곳에 시민들의 영웅 조로가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의 유일한 희망이자 부패한 총독의 두뇌 가시이죠.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꼬마 둘, 부패한 총독 돈 라파엘, 조르는 목숨을 구해준 형제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목걸이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조르의 트레이드마크, 형님들 기억하시나요? Three men, three guards to remind you not to return. 자, 이렇게 멋지게 사라지는 조르입니다. 엉아, 이거 우리 옆바까 먹자. 이 새끼가 뒤질라고. 이곳은 스페인의 식민지 레이나 델 로스 앙헬레스죠. 지금의 미국 로스앤젤레스인데요. 조로는 사실 이 지역의 귀족이었습니다. 조로의 진짜 이름은 돈 데라베가이죠. 아우, 이름 진짜 길다. 조로는 집에 와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그런데 조로의 정체를 눈치채 총독 돈 라파에 그의 팔에 난 상처로 그를 확신하고 그를 잡아가려 합니다. Blood never lies. Zorro, take him away. 하지만 우리 천하무적 조로가 무력하게 그냥 끌려갈 위인이 아니죠. 바로 경찰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조로의 아내가 조로 대신 총을 맞고 죽게 됩니다. 총독 또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랑한 여자였기에 총독도 슬퍼하기 시작하죠. 총독은 그녀를 뺏으려 했었던 걸까요? She was never yours to protect. 부하가 총을 쐈는데 이 모든 슬픔과 분노를 데라베가에게 풀려고 하죠. 그의 모든 재산과 딸 그리고 자유마저도 뺏기로 합니다. 그렇게 20년이란 시간이 지나 어릴 적 조르를 도와줬던 두 형제도 장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현상 수배범. Con su permiso, amigo. 사실 이들은 조직을 잃어 부패한 정부와 싸우는 반군이었던 거죠.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돌아가고 있는데, 하지만 그들을 가로막는 총독의 부하 캡틴 러브의 일당들, 그렇게 재빨리 도망치려 하지만 러브가 쏜 총에 맞은 동료 잭과 형 호아킨, 이때 호아킨이 하는 말, 어쩔 수 없이 동생 알레한드로만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부패한 정부에게 끌려갈 바에 이 선택을 하는 호아킨. 알레한드로는 이 장면을 숨죽여 보게 되었죠. 한편 20년 뒤에 데라베가는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스페인에 있다가 20년 만에 캘리포니아에 복귀한 라파엘의 훈한 말씀. I know that you're not really happy to see me. So let us all stop pretending. 그리고 시민들의 틈에 껴 그를 노려보고 있는 데라베가. Zorro fought for the people. Unless I'm mistaken, he hasn't shown himself in 20 years. 이 새끼가 진짜 못 참겠네. 그때 Father. 오, 그때 데라베가의 눈에 보이는 한 여자, 바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자신의 딸입니다. 바로 그녀 엘레나이죠. 어우, 뭐야, 너무 이쁘잖아. 한편 술을 진탕 마시며 망연자실해 있는 알레한드로, 그는 술값으로 조르가 준 목걸이를 내밀라고 하는데, 이때 그를 막아서는 Where did you get it? Who's my brothers? He's dead. I'm sorry.
Why should you be sorry? 그런데 이때 러브가 치아에 보이자 바로 폭주하는 알레한드로, 그리고 또 마가서는 Drunken, you're angry, no condition to fight a professional soldier. 하지만 우리 혈기왕성한 알레한드로가 네 선배님 하겠습니까? 냅다 또 달려들었는데 아무리 20년을 쉬었어도 조로는 조로, 아니 조로입니다. I would have killed him for saving your life. You know there is a saying, a very old saying. 자, 이제 전개가 엄청 빨라질 것 같은데요. Why are you so eager to help me? You did the same for me. I can't believe it. 그렇게 제 2대 조로가 되기 위해 훈련을 시작하는 알레한드로입니다. 자, 자, 장갑을 끼고 조로인지 조로인지 알 수가 없지만 자, 덤벼 덤벼. Slow. Again. Slow. Good. 드디어 배움의 마침표를 찍기 시작하는 알레한드로. I was invited every don in California to a banquet at this hacienda. You can join them as a spy. Convince Montero. 이제 귀족의 품위를 배우고 총독의 파티에 가는 툴. Montero realizes who you are. Never look a servant in the eye. 대충 분장해도 하인은 절대 쳐다도 안 본다는 총독. Rafael Montero, I am Don Alejandro del Castillo y García. What brings you to my door? 총독에게 구미가 땡길 만한 이야기를 던지고 그가 진행하고 있는 그곳, 그 비밀스러운 곳에 가려하는 거죠. Advice to her royal highness in matters of finance. Join us in the courtyard. There's something I would like to share. 라파엘이 돌아온 그 목적, 바로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I was suggesting that we buy it from him. 라파엘은 몰래 멕시코에 금강을 캐내어 그것을 스페인에서 가져온 척 멕시코에게 되팔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다 같이 금강으로 가는 이들. 그곳엔 무고한 시민들이 보수 없이 밤낮으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과 같은 팀이었던 동료 잭. 그렇게 또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는 알레한드로. 그렇게 되어 러브는 형과 친구를 죽인 완벽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Is there something amusing, Captain? 자, 형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 영화의 꽃이자 주인공 캐서리 제타 존슨님이 등장하십니다. 갑자기 엘레나에게 다짜고짜 선물하는 한 노파. In honor of your mother. My mother? She loved your mother. No, tell her she must be mistaken. She says there is no mistaking the daughter of Esperanza. 그렇습니다. 이 노파는 사실 엘레나의 유머였었던 거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불길의 모양, 꿈에나 나올까 너무나도 무서웠던 저 모양이 총독 앞에 떡하니 나타나 있습니다. Otherwise he wouldn't be here tonight. Then we should destroy the evidence. Set explosives, bury the mine. 그리고 알레한드로는 그 지도를 훔치죠. 그리고 달아나는 조로를 뒤에서 어머 어디가? Good morning, senor. Give it back. 대담하게도 조로를 쫓아온 엘레나. I don't have the time to give you the proper instruction. I have had the proper instructions. 뭐야, 왜 이렇게 우아해? 자, 이 영화의 가장 유명한 장면들이 여기서 쏟아지죠. 뭐야, 언제 벗었어? 이게 한 장면이고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자, 형님들 마지막 큰 거 갑니다. 조로를 찾는 러브와 총독 앞에 등장하네. 텔라베가. Call for Elena. 너무나도 억울했고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야만 하는 바로 엘레나 자신의 딸이죠. 이어서 러브와 엘레나가 등장하고. Tell her who her real father is. Tell her how her mother died. Your daughter is lost, Telavega. Telavega? Diego? 바로 시장에서 들었던 이름과 동일한 이름.
총독은 또다시 사랑하는 여자처럼 딸을 잃을 수 없어 러브를 제지하였고 데라베가 또한 딸을 잃을 수 없어 순순히 칼을 내려놓고 또 잡히게 됩니다. 이윽고 데라베가가 갇혀있는 곳에 딸 엘레나가 반가운 얼굴로 들어옵니다. 어우 너무 이쁘셨다. 이제 금괴를 모두 다 싣고 금강을 폭파시키려 하는 로버트와 총독. 인부들을 모두 다 가둬놓고 폭파장치에 점화를 하는 로버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그것을 막기 위해 나타나는 알레한드로. 너 이 새끼 나 흙 먹었어 뒤졌어 넌 이 새끼가. 알레한드로도 원수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 이 새끼 뭐라 그랬어. 한편 데라베가는 드디어 총독의 목숨이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데라베가의 앞을 가로막는 엘레나. 하긴 엘레나 입장에선 두 분 다 미친놈 아니야. 어떻게 자신을 살린 딸을 인질로 삼아. You really think I would have killed my own child? 엘레나는 일단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되었고 이제 알레한드로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알레한드로는 복면을 벗고 조로가 아닌 알레한드로로 복수를 하게 되죠. 총상을 입은 데라베가는 칼을 좀처럼 잘 쓸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마차와 함께 총독을 보내주는 데라베가. 형님들 이런 거 1타2피라고 하는 거 맞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엘레나 앞에 나타난 복면을 벗은 알레한드로. 결국 금강은 폭파가 되고 사람들 모두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Is it finished? 이제 거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데라베가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엘레나. My beautiful Elena. Father. 결국 데라베가는 죽게 되었고 제 3대 조루를 배출한 우리 알레한드로와 엘레나. 영화 마스크 오브 조로였습니다. 캐서린 제타존스. 1969년 영국 웨이즈 스완지 태생. 170cm의 늘씬한 배우이죠. 어릴 적 아버지가 과자 공장을 하셔서 유복하게 자라났었고요. 사실 캐서린은 뮤지컬을 어릴 때부터 하고 싶어 춤과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웠었고 9살 이른 나이에 런던 뮤지컬 극단에 입단이 됩니다. 이후 1990년 천일 야화를 영화로 만든 세라자드라는 영화에서 세라자드 역을 맡았었는데요. 영화는 흥행을 못했지만 캐서린은 엄청 뜨게 되어 이때부터 밖을 마음대로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로 헐리우드 관계자들 눈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마스크 오브 조로로 전세계에 그녀를 알리게 됩니다. 마스크 오브 조로로 출연 이후에 사람들은 그녀의 인종에 관한 궁금증이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그녀가 눈썹뼈가 다른 백인들과 달리 상당히 낮아서 동양인이나 아프리카 원주민 혈통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웨이스 스완지 출신이라고 말했죠. 뭐 사람들 말로는 한국 사람들 중에도 외국인처럼 태어난 사람이 있듯이 그 당시에 영국에선 캐서린이 특별한 얼굴이었다고 하죠. 오늘 초이스한 여배우는 형님들 어떠셨습니까? 혹시 형님들 중에서 캐서린 제타 존스의 영화 더 보고 싶으시다면 요거 제가 리뷰한 이병헌과 함께 나왔던 액션 영화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채널 되겠습니다. 형님들 하루하루 월세 때문에 집주인 눈치 봐가면서 편집하고 있는 불쌍한 기리조에게 구세군이 되어주세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제발 알람 설정이라도 부탁드리오며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 무한 감사드립니다. 기리조.